내 아내 어젯밤 중정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치료받고 왔다. 지금 홀몸도 아닌데 심적으로 충격이 커서 하혈까지 했어. 유감이구나. 만약에 내 아내와 아이한테 무슨 일 생겼으면 너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. 뱃속의 아이,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을 잃어버린 애비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 짐작이 가네. 그래서 자식 잃은 애비 심정 이해시키려 내 아이를 죽이려든 거냐? 아이와 부인 모두 무사하길 바래. 가증스러운 새끼, 날 옛날 너한테 죽도록 얻어터졌던 그 박종태라고 생각하지 마라.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 그 자리에서 내려앉히는 거 굳이 내 힘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. 답이 나올 거다.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, 모든 일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까? 그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. 만약에 뱃속의 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정말 복수가 뭔지 파멸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. 우리 아이한테 아무 일 없도록 기도나 하고 있어. 검사님이 되시면 다 박종태 검사님처럼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나요? 사람을 보면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니에요? 들어가 봐. 잘났어 정말! 검사면 다야?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잘났나 두고 볼 거야? 오빠, 박종태 무슨 일이야? 뭐 때문에 여기 왔어? 만났어? 어, 문 앞에서. 마주치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 알아? 지가 어느 때 박종태인데 검사가 되면 다 그렇게 변하나? 뭐 때문에 여기 왔어?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대. 내 이름 붙어있어서. 진짜야? 강치랑 넌 어떻게 된 거야?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잖아. 아버지도 다 허락하신 일인데. 좋으면 결혼해, 빨리. 엄마가 흔쾌하게 허락 안 해주시니까 그런 거잖아. 거기다 강치 아저씨까지 안 어울리게 점전을 빼니까. 오빠가 총대 좀 매줘. 알았어.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강치 아저씨랑 내가 회사를 정상교도에 올려놓을 거야. 그럴 자신 있어, 나. 언니. 아, 그냥 누워있어, 언니. 괜찮아요. 얼굴이 반쪽이네. 무슨 일 있었어요? 오빠가 얘기 안 해요? 그냥 언니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고 집에 좀 가보라고 해서요.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. 무슨 일이요? 중정이라는 데 알아요? 중앙정보부요? 무서운 데잖아요, 거기. 어젯밤 끌려갔었어요. 언니가 왜요? 표면상으론 내가 쓴 기사들이 문제가 됐는데 날 끌려가게 만든 사람은 조수정 씨예요.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.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아버지 일로 우리한테 복사를 하고 있어요.
이해할 수 없어요, 전. 언니를 상대로 그분이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쓰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. 상대는 내가 아니고 오빠예요. 결국 오빠 옷을 벗기는 게 목적이겠죠. 증거라도 있어요? 조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요. 누구 편이에요, 아가씨? 네? 내가 중정에 끌려가서 이지영이 돼 왔는데도 아가씨는 여전히 조수영이 나쁜 사람인 거 인정 못하고 있잖아요. 제 말은 혹시 언니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서. 그 사람 흉악한 깡패예요. 깡패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? 좀 썼어요. 식기 전에 드세요. 얼른 잡수고 기운 차리세요. 김치국이 시원해요. 김치국 먼저 드세요.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. 무슨 말씀이세요? 그동안 왜 그렇게 너를 미워했는지 내가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어. 며느리가 미우면 발뜩꿈치 결항 같은 것도 밉다더니 난 사사건건 네가 미웠다. 네가 이쁜 것도 믿고 착한 것도 믿고 죽도록 구박하는데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여일한 것까지도 미웠어. 저게 속에다 눈구렁이 수천 마리 집어넣고 있지. 저게 나의 지금 교양없다 비웃고 우습게 보고 있는 거겠지.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너한테 더 괴롭혀 네 입에서 그만 살겠다는 말 나오게 할지만 연구했어. 며칠 동안 내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이마에 물수건 갈아주는 널 보면서 어쩌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걸로 처벌받아 네 아버님 저렇게 되고 나까진 병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구나. 어머니도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그동안 나한테 원망 많았지? 어머니 기운 빠져 계시는 거 보고 저 가슴 너무 아팠어요. 어머니 어서 빨리 기운 차리셔서 본래 모습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또 너한테 억지 소리 해대고 못되게 굴면 어떡해.